자, 오늘 미스테리 박스 미션은 가격에 맞는 음식 만들기입니다. 요즘에 외국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맛도 많이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로코 향신료를 이용한 그 밑불과 구스구스 샐러드요. 제가 만드는 밑불은 겉만 바싹 익고 안은 되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오랫동안 중불에 익혀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맛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혜진 씨, 저희를 따라 팬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 이혜진 도전자의 모로코식 미트볼과 쿠스쿠스 샐러드 만들기. 먼저 다진 소고기와 토마토 소스, 각종 향신료, 쿠스쿠스와 견과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달걀까지 갖추면 재료 준비 끝! 껍질을 깐 양파를 곱게 다진 후 달궈진 프라이팬에 버터 두 큰술을 두르고 다진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 위에 큐민 파우더와 코리앤더 파우더를 각각 두 작은 술씩 넣고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잘 저어가며 익혀주세요. 잘 볶아진 양파를 반만 덜어내 미트볼 재료로 사용합니다. 다진 소고기, 달걀 반 개와 빵가루 다섯 큰술, 소금, 후추를 넣어 밑간을 한 후 잘게 다진 고수잎을 넣어 풍미를 더해줍니다. 골고루 섞인 미트볼 반죽은 한 스푼씩 덜어내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주세요.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제 샐러드 재료를 준비해볼까요? 껍질을 제거한 단호박은 깍둑썰기를 한 후에 찜기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쪄주세요. 그리고 볶은 양파가 남아있는 팬에 다진 마늘과 강황가루, 토마토 소스 한 병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다진 파슬리와 다진 고수잎을 넣고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소스에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요. 모로코 향을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큐민 파우더와 코리앤더 파우더를 더 넣어도 좋습니다. 모양이 잡힌 미트볼은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익혀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있는 미트볼이 됩니다. 잘 구워진 미트볼을 미리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에 넣고 함께 끓여주면 미트볼 완성! 이제 쿠스쿠스 샐러드를 요리해볼까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버터와 강황가루,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넣어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쿠스쿠스를 넣고 데치는 느낌으로 저어가며 끓인 후 체에 걸러냅니다. 걸러낸 쿠스쿠스는 볼에 담고 랩으로 덮어두면 습기를 흡수해 쿠스쿠스가 부드럽게 익겠죠? 이제 곁들일 채소를 준비해볼까요? 애호박과 가지는 각각 0.5cm 두께로 썰어 준비합니다. 썰어놓은 채소에 소금을 뿌리고 물기가 생기면 키친타올로 제거해주세요. 붉은 피망은 3cm 넓이로 썰어두고 잘 달궈진 그릴팬에 준비한 채소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채소에 새겨진 그릴팬 모양이 먹음직스럽죠? 부드러워진 쿠스쿠스에 익힌 단호박, 건포도, 다진 파슬리,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골고루 섞어주면 쿠스쿠스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쿠스쿠스 샐러드를 접시 가운데에 넉넉히 담고 그 옆에 미트볼을 올려줍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채소를 곁들이고 요리 위에 잣과 민트를 올리면 이국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한 접시가 완성되었네요. 이혜진 도전자만큼 매력있는 요리,
모로코식 미트볼과 쿠스쿠스 샐러드 완성입니다.